거기에 18번 안 볼까요? 납세 절차 18번 문제. 취득세 부과징수에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었다.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60일. 틀렸죠, 그죠? 또 하나 틀렸습니다. 아, 60일도 틀렸고, 그 밑에 줄. 1번. 아니, 말을 그냥 다 틀렸어요. 그냥 들으면 돼. 뭐, 앞서지 말고. 보세요. 1번 다시 봅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 아니고 60일 맞죠, 그죠? 그 틀린 거 알겠죠? 계속 읽어보세요. 다음 줄에. 그 산출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그랬잖아요.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 가산세도 포함했다. 거기 제외해. 이미 납부할 때 가산세는 그거 제외해주고, 그죠? 그걸 제외, 공제해줘야 되지. 그 두 군데 틀렸다. 이 말입니다. 네. 2번.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팔았다. 몇 프로? 80%. 이거 뭐라 한다? 중가산세.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런 가산세가 부과되면 다음 단계는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래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해야 됩니다. 뒷말은 신고 납부한다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요거는 왜 틀리느냐? 80%를 가산하여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보통 징수한다 해야 됩니다. 알았죠? 3번. 지목 변경에 따라 사실상 가액이 증가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중과세는 정해지 아니한다. 맞지? 왜? 80%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세 가지 있었죠.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지목 변경은 중과산세 적용 안 된다. 맞네? 3번 정답. 4번 기한 후 신고를 했다. 기한 후 신고는 50% 감면이지만은 무신고에서 감면하는 거지 납부 불성실에서 감면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 납부 불성실에서 50% 감면한다 아니죠. 그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50% 감면합니다. 그다음 취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까지 신고한 경우에 하나,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사이에 신고 기한까지 하면은 가산세가 없고 그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사이에 하는 게 기한 후 신고다. 그죠?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입니다. 아셨죠? 옳은 거 찾으러 가면 좀 어렵잖아. 그죠? 예. 왜냐하면 틀린 거 다 찾아내야 되니까. 다음 19번. 부가징수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납세 의무자는 취득 후에 신고하지 않냐고 팔았다. 몇 프로? 80%. 50% 아니잖아. 80% 중과산세. 오, 그거 틀렸네. 1번 틀렸습니다. 답 1번이다.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면 등기하기 전까지 세금 내야죠. 그죠? 등기 전까지. 그 다음에 취득 납부되지 않았거나 부족을 발견했다.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지 아니했다. 가산세를 부과하여 보통 징수 징수한다. 납세의무자가 장부, 법인 장부 있죠. 법인이 장부에 작성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법인은 알겠죠? 그 의무를 이행 안 하면은 가산세가 10% 부과됩니다. 참고를 안 놓으세요. 10%입니다. 알겠죠? 법인. 다음 이번에 20번. 20번은 과점주주 이야기네요. 그죠? 과점주주다. 과점주주가 과외되는 경우가 아닌 건 모두 몇 개고 묻습니다. 자, 우리 과점주주라는 거는 50% 초과다. 그죠? 비상장법인에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 50% 초과 취득한 자가 과점주주인데, 단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한다. 기억나죠? 예. 그리고 최초 과점주주는 몽땅 과세하고 재차 과점주주는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 정도가 우리 과점주주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문제가 지금 뭐냐 하는 말이 그죠?
과점주주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건 모두 몇 경우 물어봤네요. 그죠? 과세되는 걸 묻는 게 아니고 과세 안 되는 걸 물어봤다. 그죠? 기업.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했다. 설립 시는 과세 안 하죠? 기업. 하나 나왔네. 두 번째.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 과점주가 됐다면 몽땅 과세한다. 그죠? 몽땅 과세. 위헌은 몽땅 과세. 기업.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이 총액에 과점주한 주식의 비율이 증가됐다. 증가됐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해야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재차 과점주주. 리얼. 과점주주 내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주식의 변동의 비율이 없는 경우다. 비율 변동이 없다. 과세되지 않는다. 증가돼야 과세되지. 그럼 기업과 리얼이네. 답 두 개, 3번 답이다. 알겠죠? 항상 증가분이 있어야 과세하잖아. 증가분. 알겠죠? 그럼 거기에 하나. 과점주주 집단이 나오자.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보세요. 내가 있고,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 특수관계자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집단이라 해야 됩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다가 요 비율을 아들한테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 비율은 변동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 다음 21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설립시라 그랬습니다. 설립시.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였다. 설립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취득함으로써 본다? 틀렸네. 자, 이번에는 3번. 국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사업의 기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과세. 맞잖아, 그죠? 국가기관이 취득하면 과세 안 한다, 맞죠? 국가기관이 취득했는데 과세 안 한다, 맞지? 맞죠, 그죠? 맞다. 3번이 맞네. 4번. 법령이 정하는 고급보호로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임시건축물을 하더라도 그게 고급 오락장이라면 사치성 재산이라면 과세합니다. 알겠죠? 예. 건축물 대수선에 대한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비과. 이거는 비과세 내용이 없잖아요. 이거는 과세됩니다. 알겠죠? 대수선이라 하더라도 아까 우리 공동주택은 뭐라 그랬죠? 개수, 개수. 알겠죠? 대수선을 제외한 개수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그랬지. 그 대수선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음 22번 문제.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세요. 1번. 이거는 아마 기억,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1번 한번 보세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100분의, 기억 안 납니까? 100분의 80이 아니고 90. 90% 이상 장부로 입증해야 되고 나머지는 계산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90% 이상 입증해야 됩니다. 뭐 1번은 틀렸다. 2번.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했다. 면적이 증가한 거는 물어본다. 증축. 증축하니까 그 증가 부분에 대하여 2.8% 원시 취득으로 본다, 그죠? 근데 증가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 한다 그러니까 틀렸잖아. 증가 부분만 하는 겁니다. 증가 부분. 그 틀렸다. 3번. 납세 의무자가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신고 안 하고 팔았다. 취득하고 나서 신고 안 하고 팔았다. 그럼 무슨 세? 중과산세. 맞죠? 정답 3번. 4번. 법인 가 지목병이 된 병에 입증되는 경우에 이게 예외가 있죠. 그죠? 우리 지목 변경일 경우에 법인이라든지 판결문에 의해서
이 지목 변경은 지목이 변경됐다 그죠? 되면 이 100원짜리가 130이 되었으면은 원칙은 요게 과표가 되는데 이 지목 변경을 그죠? 법인이 했거나 판결문에 의해서 요게 변경을 하는 경우는 그 소요된 비용이 요게 입증이 되면은 요 비용으로 세금 내도 된다. 여기 예외 규정입니다. 알겠죠? 이 공부했는데 여러분 잊어버렸을 겁니다, 아마. 요거 하면 제가 말씀해 드렸으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외가 하나 있다. 그죠? 지목 변경의 원칙은 이건데. 법인이 지목을 변경했거나 판결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되는 경우에 그 소요된 비용이 있잖아. 그죠? 요 비용 금액이 장부상에 입증이 되면은 요거 대신에 요걸로 세금 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예.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다. 알았죠? 예.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비용 입증되는 경우에는, 오, 4번은 비용이 입증된다 그랬는데 그 비용을 해야 되는데 비용을 안 하고 요걸 한다 그랬네. 어, 틀렸잖아. 그죠? 5번, 법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임시건. 임시건축물을 하더라도 고급주택이잖아. 그거는 과세됩니다. 알겠죠? 다음, 23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반대 급부, 대가. 반대 급부가 기부 체납 대상물에 무상사용 제거받는다. 그 반대 급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대가를 받았다. 대가. 그 대가를 받는다는 거는 결국은 그건 뭐죠? 유상이잖아. 그죠? 유상. 알겠죠? 유상이니까 취득세가 부과된다. 맞죠? 그죠? 대가가 받으니까. 대가가 있는 거는 우리가 매매로 보는 거죠. 그죠? 매매. 다음 2번.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 취득한 물건, 그 물건 취득한 것을 본다. 맞지? 그죠?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보다 작다. 그럼 뭐라 한다? 작다 하더라도 국가니까 뭐죠? 사실상 취득. 국, 수, 공, 판, 장은 뭐라 한다? 사실상 취득가에. 맞죠? 4번. 무상성계 취득. 무상하면 상속정려. 알겠죠? 상속정려. 상속정려로 취득했다. 등기등록하고 나서, 그 중요한 말이 취득하고 나서 등기등록한 후라 그랬죠? 등기 끝나버렸으니까 취득 끝나버렸잖아. 취득하고 나서 이걸 매매가 해제했다.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뭐가 된다? 취득이 되지. 등기 끝나버렸으니까 이미 매매 끝나버렸잖아. 하고 나서 해약했다. 아까 우리와 양도할 때하고 비슷한 말이잖아. 그죠? 다시 해약했다. 이런 거는 다시 또 새로운 취득세 또 내야 된다. 그죠?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잖아. 본다 해야 되지. 알겠죠? 등기가 넘어가버렸으니까 소유가 넘어가버렸잖아. 넘어갔다 다시 넘어오니까. 5번. 공동주택 개수. 이거는 뭐죠?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이 아파트 값은 9억 이하입니다. 원래 뭐 9억 이하 하는 거는 아파트 단지가 9억이 넘으면 모두 고급주택이죠. 그죠?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이상 요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취득세 그동안 나왔던 문제 핵심 부분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말하면 쉬운 부분이 아니고 문제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파트별로 좀 어렵게 나왔던 부분들이라도 수록해 놓은 거니까 요 정도 출제 수준입니다. 수준이. 알겠죠? 취득세 정도 요리 이해하시고 다음 넘어가 볼게 보세요. 이번에는 양도소득세다. 그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다. 양도. 과세 대상. 요 양도의 개념, 그죠? 세율, 세금, 비과세. 요 2년은 보유기간.
요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자진 뭐하죠?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래서 그 양도세에 대한 우리가 그죠? 과세 대상 OX 양도 차익과 세율 비과세 보유 기간 그리고 신고 납부 그죠? 여러분 요 파트도 알겠죠? 자 문제 1번 그 1번은 납세 의무자 우리 납세 의무자 잠깐 저 메모하고 갈게 보세요. 우리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이겁니다. 보세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알았죠? 거주자. 거주자는 뭐냐?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자. 내국이자 우리나라 사람. 주소가 있거나 반년, 1년 아니고 반년입니다. 1년이 365일이잖아. 그죠? 요거 반은 며칠이죠? 반. 182.5잖아. 반은 얼마? 183일. 알았죠? 우리나라에 거소가 있는 자, 머물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요한생활 하는 사람, 호텔이 있거나, 그죠? 이 아는 사람은 비거주자라. 알았죠? 이 사람은 거주자로 봅니다. 우리나라. 원칙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간주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 과세하겠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 무제한 납세. 제한이 없다. 그런데 비거주자 있죠, 그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거는 과세 안 합니다. 아니지. 이거는 과세, 이거는 저거 나라에서 과세해요. 자기 나라, 그죠? 요것만 과세.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한다. 요거는 과세할 수 없잖아, 우리나라가. 그죠? 비거주자는 자기 나라 사람. 근데 요거 국내가 예를 하나 들어드렸잖아, 내가. 그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놀러 왔다가 관광 왔다가 우리나라 복권에 당첨했으면 돈 받아가지. 그럼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떼겠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으니까. 알겠죠? 국내. 그럼 자 정리할 거예요. 거주자는 국내국에 다 과세한다. 비거주자는 뭐 국내만 과세한다. 요거 가지고 나왔던 문제. 24번. 요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제 그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죠? 요 국외 있잖아. 그죠? 요거는 또 별도 또 규정 두고 있죠. 그죠?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에 되어 있습니다. 예. 요게 단서가 좋아 있죠. 요 별도 규정이 있으니까. 1번. 거주자가 국내에서 과세해야지. 납세 뭐 있다. 맞죠? 그죠? 2번.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으면 국외에 있는 토지, 외국에 있는 거, 요것도 요래 있어. 요런 사람은 과세 대상이다. 맞고. 3번.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입니다. 과세 대상. 맞죠? 4번 보세요. 비거주자가 어디에? 국외. 국외는 납세 의무가 없다. 비거주자가 국외 우리나라 세금 과세 못하잖아. 틀렸다. 이따가 틀렸잖아. 그죠? 4번이 틀렸다. 알겠죠? 5번은 요번에 우리가 이제 1세대 나옵니다. 그죠? 외국에 이민 갈 때 2년 내에 팔면 됩니다. 알았죠? 25번 문제. 요거는 과세 대상 문제네. 그죠? 과세대상 1번 자 과세대상 모두 골라봐라. 기업 지역권은 아니죠? 아니잖아. 벌써 기업은 아니다. 기업 대답은 틀렸죠. 1번 3번 5번 탈락. 니은 보세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맞죠? 니은 들어가면 정답이다. 답이 나왔네. 2번 정답. 이렇게 건물이 완성되면은 그 건물과 그에 대한 토지를 취득, 이거 분양권 같은 거, 영업권은 그거 분리되어 양도되는 거, 이건 아니잖아, 그죠? 예. 전세권은 과세 대상 맞죠, 그죠? 그 바로 답 이렇게 찾으세요, 알겠죠? 박스 문제는 26번 양도세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한 권리의 양도, 권리의 양도는 양도 과세 대상 맞다. 2번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도 과세 대상, 지상권도 과세 대상인데 사업을 한번 이뤄볼까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나 허가나 면허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했다. 이건 아니잖아. 함께, 투게들, 함께. 영업권 나오다 항상 뭐다? 함께. 점포와 함께. 그걸 이렇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알겠죠? 점포와 함께. 그걸 틀렸다. 그죠? 그 5번에 보면은 시설물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권리가 보이든 이걸 모르고 주주회원권. 이런 주주회원권, 그 사례를 가지고 주식을 양도하는 것도 과세 대상이다. 그죠? 다음 27번.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찾아보세요. 아닌 것. 뭐 인 거 아닌 거 찾으라 그랬네. 기억 보세요. 기억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조정됐다. 보류지는 환지, 보류지, 채비지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기억 아니네. 기억 아닌 거 찾아야 되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겠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니언 보세요. 토지 상환채권, 이거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은 과세 대상이다. 그죠? 니언은 과세 대상. 니언도 가면 안 되니까 답이 나왔네. 2번이 답이잖아. 기껏 아까 우리 민법상 재산을 분할한다. 그죠? 재산 분할은 과세 대상 아니죠. 그죠? 공유물 분할인 거 아니잖아요. 개인이 토지에 현물 법인에 출자했다. 현물 출자는 과세 대상. 주거용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이다. 이거는 우리가 개인은 하지만 사업자가 양도하는 건 이건 아닙니다. 알겠죠? 사업소득을 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세요. 법인은 무슨 해내죠? 법인은 무슨 세? 법인세. 개인이 내는 게 무슨 세? 소득세. 그게 소득세인데 이 소득세 내잖아. 대표가 이 개인이 지금 일 중에 이 대표잖아. 그죠? 양도소득세인데 개인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 있잖아. 응? 개인 사업자 있죠? 개인 사업자가 내는 거는 사업소득세 냅니다. 양도소득세 아니고 무슨 소득세? 사업소득세. 무슨 알겠죠? 그죠? 사업소득세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알겠죠? 뭐 쉽게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랍니다. 예? 사업자가 내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 사업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사업자가 내는 거는 무슨 소득세? 사업소득세. 알겠죠? 사업자. 그거 보면은 이제 사업자 내는, 그죠? 건설업자. 28번, 하나 더.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세요. 1번, 무상 이전, 무상은 상속이라 정려다. 상속의 정려는 과세 대상 아니다. 맞죠? 맞네. 1번은 맞다. 2번,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맞죠? 3번,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 과세 대상이다. 맞죠?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터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이때 주주회원권을 이야기하는데 그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도 과세 대상이다. 맞죠?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잖아. 틀렸네. 5번 아니다. 그죠? 답이다. 다음 예. 이번에 29번 문제는 요거 OX 문제. 알겠죠? 요 문제입니다. 29번 알았죠? 29번과 30번 OX 문제. 양도에 해당하는 것. 1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 빈 환지 나왔네. 환지는 과세 대상 양도 아니다. 그죠? 제외 부담부 정려 시에 정려가액 중에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다. 채무는 양도고 채무가 아닌 것은 뭐다? 정려잖아. 정려. 그죠? 정려.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다. 제외한 부분은 뭐가 된다? 정류가 되잖아, 정류. 양도 아니죠, 그죠? 세 번째,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다. 양도담보는 양도 아니라 그랬잖아. 그런데 뒷말 잘 보세요. 끝에 내가 돈 빌렸다가 못 갚았다, 그죠? 채무 불이행으로 자산이 담보권 실행으로 넘어갔다. 그거는 뭐가 된다? 양도. 3번은 양도 맞네. 아까 우리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니지만은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양도라 그랬습니다. 4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소송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가 됐다. 내가 무효 소송을 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가 된 거 이거 판결에 의한 거잖아. 양도가 아니다. 내 자산을 내가 경매로 내가 취득했는데 내한테 팔았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그건 양도 아니면 뭡니까? 알겠죠? 30번 하나 더. 공유 토지. 두 사람 이상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 토지로 분할하면 양도 아니죠. 변경 없다 그랬잖아. 그 분할한 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 이것도 지분 변동 없잖아, 그죠? 양도 아니다. 근데 양도로 본다? 틀렸잖아. 이해되죠, 그죠? 예. 두 번째,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자가 도시개발에 의하여 취득한 보류지를, 보류지까지는 양도가 아닌데, 보류지라는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으면 당연히 양도지. 그죠? 땅을 팔았다 그랬으니까. 양도라 하면, 매매교환, 현물화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소유권 이전에 의한 등기를 해야 된다. 그걸 조건으로 한다. 아니잖아. 우리는 등기 등록하고 관계 없다. 그죠? 사실상 유상 이전. 그 뒷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등기 등록을 조건하지 않는다. 4번. 배우자 간의 부담부 정리에 있어서 수정자가 인수한 정여자의 채무액은 채무. 정여세 강제가 아니고 정여세가 과세됨으로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항상 아니고 원칙상. 항상 하면은 항상 틀립니다. 항상 하면 안 된다. 알겠죠? 우리 법은 예외가 있잖아. 그래 항상 원칙상 이래야 되지. 항상 하는 건 없습니다. 알겠죠? 원칙상 이렇게. 5번. 법정 요건을 갖춘 담보, 양도담보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즉 양도담보는 양도 아니잖아. 맞죠? 그죠? 양도담보는 양도가 아닌데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초용되면 이를 뭐로 본다? 양도한 것을 본다. 맞죠? 그죠? 에, 그 말은 맞네. 5번은 맞네. 정답. 그죠? 맞. 잠깐 앞으로 잠깐 돌아보세요. 예, 거기 가서 278쪽에 19번 278쪽에 19번 다시 한번 봅니다. 부가징수에 대해서 틀린 거 1번 신고하지 아니하고 팔았다 몇 프로? 80% 맞죠, 그죠? 틀렸다, 그죠? 50% 80% 틀렸다. 재산권을 공부해 등기할 경우에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맞죠? 그 1번은 틀렸다. 그죠? 1번은 알았고. 20번 한번 보세요. 20번. 과점주주입니다. 과점주주가 과세된 경우가 아닌 건 물었습니다. 1번. 법인 설립 시에 반환 주식. 설립 시는 과세 안 하죠? 기업 제외.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 감유되었다. 이거는 과세 대상이잖아. 그죠? 몽땅 과세한다. 이미 과점 주주가 된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법인의 총에 대한 관주 가진 주식 비율이 증가됐다면은 그 증가된 것만큼 과세 대상이잖아. 그죠? 재차 과점 주주. 리얼 관주주 집단 그 집단은 집안 아니라 생각하시면 집안 내 집안에 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내 동생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집단 내에서 주식 이전은 있었으나 전체 비율이 변동이 없다면 그게 증가된 게 없으니까 과연 아니죠, 그죠? 제외까지. 알겠죠?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